님 어서오세요. 제가 여기서 내가 뭐 안 간 데 있나?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길이 없고 슬픈 눈님 어서오세요. 제가 안 간 길 없는데? 이상하다. 아 이래서 요슈아의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비명소리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길이 끊겨있고 일로 가자. 일로 가면 막혀 있고. 원래 여기서 그 수로를 연결해서 아, 여기구나. 아. 이거구나. 아, 난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치였구나. 자, 수문을 닫았다.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일단 돌아가서 아이템부터 먹고 갑시다. 자, 백금 방패. 티렉스 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서 아이템부터 챙기고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죠. 자 쭉 가서 업고 자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 설마? 잠깐만 여기가 왠지 나가는 길 같은데? 아이 진짜 아 이거 진짜 동굴 행운의 반지 동굴이 진짜 그 뭐랄까 동굴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 요슈아의 눈이 필수인데 아 그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뭔가 좀 난관이 좀 예상이 되네요. 자 돌아가서 자 일단 이 동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전부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자 쭉 올라가고 아까 그 수문으로 쭉 가서 자 여기죠. 자 오케이 나왔네요. 자 여기가 이제 솔디스라는 나라인데 아 요슈아의 눈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에 살 수 있는데 요슈아의 거울을 버려버려가지고 아 그게 문제예요. 자 일단은 지팡이를 성스러운 지팡이 자 여기서는 이렇게 좀 문어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몬스터들이 나오네요. 아 그게 노가다를 하다가 그 아이템창이 꽉 차있을 때 막 누르다 보면은 그 원래 있던 아이템이 버려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뭐 버려버렸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무튼 그 앞으로는 일회성 아이템인 그 요슈아의 눈을 좀 사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몬스터들은 뭔가 세네요. 자 호도 안 통하고 오비스도 뭐야? 오 부활인가? 재밌냐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도 뭐 일단 영웅전설 1이랑 2는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했으니까 뭐 어쩌지 되겠죠 뭐 기억에 잘 의존해서 가다 보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야 끝나지가 않잖아. 자 일단은 게일로 때리고 야 데미지 잘 안들어가네. 자 류난으로 주문 프람 소니아도 프람 자 때리고 야 게일의 데미지가 거의 안들어가네. 자 56의 데미지 프람 프람 프람도 이제 슬슬 4가 될 때가 됐는데 아이고 뭐 계속 불러. 경험치는 많이 주겠다 그래도. 잡고 나면은 요렇게 뭔가 전투 중에 동료를 부르는 뭐 그런 몬스터들 그런 몬스터들은 그만큼 경험치를 더 주기 때문에 일단 경험치는 많이 줄 것 같네요. 레스 쓰고 때리고 자 잡고 야 계속 부르네 계속 프람 자 프람 한번 더 칙치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기 HP의 한 3분의 2 정도로 소환하구나.
자, 이렇게 경험치를 1350주네요. 아, 처음에 있던 마법사 청년. 아, 걔는 그 뭐랄까 굉장히 좀 찌질하게 앞으로의 전투에선 이제 내가 도움이 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 파티에게 민폐를 좀 입히고 도망갔어요. 자, 루드라항구. 배가 떠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요 사람은 해리.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발 밑을 주의해주소. 나는 발명가인 해리다. 자, 발명가라고 하죠. 요 녀석도 뭔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녀석. 만월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기점에서 뭘 팔지? 백금검. 좋은 거 파네. 자, 일단 무기를 좀 바꿔야겠다. 자, 아까 얻은 백금창을 자 장착하고. 자, 백금창, 그 다음 백금방패. 아, 파판으로 치면 시드. 아, 네, 뭐 그런 느낌? 자, 마법.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비스를 3짜리를 가르쳐주죠. 자, 우선은 임퍼스를 좀 배우고. 자, 임퍼스를 2에서 3으로. 자, 요 임퍼스라는 마법은 아군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뭐 그런 마법이죠. 자, 단함을 3으로 올리고. 자, 일단 요렇게만 배우면 되겠지? 티리스님 어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드라항구에서는 할 일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자, 다른 마을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아, 근데 진짜 요시아에 거울 없어가지고 아, 너무 불편한데? 요시아의 눈은 또 어디서 팔더라? 자, 에메마을 북동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남서쪽으로 하면 에메마을이 있다는 거니까. 자, 에메마을. 자, 여기도 요시아의 눈은 안 파네요. 자, 이 마을이 아마 노예를 파는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자, 남자. 안 됐군. 내가 데려온 노예들은 모조리 팔려버리는걸. 언젠가 금방에 모레스톤에 있는 대부인 영감이 말하길 젊은 아이들을 데려오면 모조리 사준다더군. 그러면 또 라느라로 노예를 사러 가볼까? 그거 참 안됐구만. 라느라에 가봐도 더 이상 노예가 될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노예를 살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들은 그 녀석 리스톤에게 노예를 많이 사오려고 이익의 일화를 세금으로 바친다고. 그 자식 그런 악독한 짓까지 했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자, 나라의 왕이라는 녀석이 노예 그 매매를 주도해서 하고 있었죠. 아, 네, 에디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일단 방송 중에는 좀 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에디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한 사람님, 내 사랑의 빠님 어서세요. 자, 그놈이 저의 나라의 내정을 맡았다고 생각하니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당신들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건 니놈하고는 상관없어. 어쨌든 라느라 왕국은 세율은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부담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라느라로 가봐도 노예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노예를 구할 수 없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장가를 들어야겠군. 라고 하네요. 네, 어서세요 플라이 천상님. 나비님 어서세요. 자, 여기 이렇게 가보면 노예를 판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나는 루드라항에서 왔다고. 귀여운 하녀가 필요한데 말이야. 자, 나는 말이지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가 마음에 드는데 말이야. 자, 자, 어서 오십시오. 젊고 어여쁜 아이들만 있으니 사가십시오. 자, 라느라의 소녀. 저는 동생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자, 요 소녀가 그 라느라에서 누나 없어졌다 뭐 그렇게 말하던 그 집의 소녀죠. 자, 왜 나는 라느라 같은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다음에 태어날 때는 꼭 좀 더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고 말 거예요. 자, 3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정숙하다고 해서 참하다는 소리를 모두에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 매매 현장. 나른한 바람님, 보랄 친구님 어서세요. 자, 여기서도 백금창이랑 백금방패를 파네요. 자, 일단 다른 마을을 워프의 날개에 등록하러 자 돌아다녀 봅시다. 일단
자, 카울 마을. 여기도 안 파네. 맛있는 감귤이님 어서세요. 자, 신시야.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디 괴물 두목이를 찾으러 온 현상금 사냥꾼인가? 라고 하죠. 뭐냐, 니 녀석들은. 모르는 사람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마. 자네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보지 마. 자, 이렇게 보물상자를 못 가져가게 하죠. 자, 요 마을은 좀 특이한 점이 요렇게 뒤에 와보면은 요렇게 드래곤을 키우고 있는 드래곤 목장이죠. 얘네는 드래곤들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낮잠을 자고. 역시 개팔자 상팔자라니까. 여기에 뼈라도 묻어놓은 모양이군. 아, 몬스터요? 여기서 나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아까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떼지떼지떼지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자, 일단은 마을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놓으러 자, 마을을 쭉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고릴라 같은 녀석들도 나오고요. 피하고 아유. 자, 일단은 모든 마을 등록해 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 바주는 자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요 나라의 성이죠. 자, 여기도 똑같은 거 파네. 방귀 메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이모의 팬티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성에 도착했으니까 자 왕을 한번 만나고 가봅시다. 그대야 왕비 전화이십니까? 그래야 왕비. 당신은 누구시죠? 파렌 왕국의 세리오스입니다. 네, 세리오스 왕자님. 그러보니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으시군요. 솔디스에 어서세요. 그런데 디나 공주는 어디로 와버린 걸까? 장래의 부군 되실 분께서 오셨는데. 자, 장래의 부군이라고요? 아니, 어머님께 듣지 못하셨나요? 그대 5살 생일 때 그렇게 결정했어요. 자, 요렇게 바주눈의 왕이랑 세리오스의 아버지랑 친한 친구 사이였다. 자, 그래서 뭐 디나랑 약혼하기로 뭐 했다 뭐 그런 내용. KM송님 어서오세요. 자, 그런데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거리가 여자들 뿐인데. 자, 남자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병사와 마을의 남자들 그리고 구강폐하까지. 자, 얼마 전에 실필한 무용수가 성 아랫마을에 왔었어요. 마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요. 자, 그 소문이 폐하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러자 평소에 거의 오락을 즐기지 않던 폐하가 그 아이를 성으로 부르셨어요. 실패의 춤을 보시더니 폐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마셨어요. 자, 그 이래로 계속 춤마를 구경하고 계세요. 아니? 그쪽에 계시는 분은 혹시 에리오님이세요? 자, 이렇게 류난도 왕자이기 때문에 자, 알아보죠. 엘카샤이님 어서오세요.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 라느라는 괴물에게 침략당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자, 자랑은 알지만 라느라의 괴물들은 저희들을 물리쳤습니다. 네, 카샤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런 역시나 에리오님. 아니, 세리오스 왕자와 게일, 그리고 소니아의 덕택이입니다. 자, 이때까지 쓸모없는 일만 하는 건 아니군요, 세리오스 왕자.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군요. 돌아가신 아스텔님도 꼭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개념이 없어님 어서오세요. 자, 암튼 아버지 원수 아크담을 쫓고 있습니다. 자, 설마 아크담이라면 그 섭정이던 아크담은 아니겠죠? 자, 그놈입니다. 덤벼라 마제아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아크담을 쫓아왔다 라는 말을 하고요. 자, 이 성에 왔었어요. 자, 역시 아크담 녀석은 솔디스에 왔었단 말인가. 좋아, 이번엔 도망치지 못한다. 왕자님 어서 갑시다. 자, 아크담은 어디에? 자, 2층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어서 가자고. 자, 아마도 그 방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폐하와 병사가 그 실패한 여자에 홀려서 그 방 안에는 아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전화에 상처 입히는 일이 있을까봐. DY 병신이님, 부산 강초지님,
아자아자 파티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그런 건 상관없어. 한 대 꽝 하고 때리면 제정신이 들거요. 자, 그런 짓을 하다 구강전에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자, 방에 들어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입구는 둘, 하나는 정면, 하나는 또 하나는 옥상. 자, 옥상을 통하는 계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어떻게든 그 옥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텐데 라고 하죠. 자, 실패한 여자도 아그니자의 부하일지도. 그렇죠, 게이 상남자죠. 요시미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우마을에 유모이던 신시아란 노파가 있습니다. 자, 신시아한테 가서 아그니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라, 뭐 요런 말이죠. 자, 저기 게일, 디나 공주는 미인이겠지? 자, 공주님이니까 미인일 게 당연하겠지. 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눈빛이 이상한데. 자, 뭘 둘이서 속닥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렇게 소니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질투 같은 걸 하고 있죠. 돼지사마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요. 아, 네, 그렇죠. 원래는 그 이 영자설 원이라는 게임이 스탯 중에 운이라는 스탯이 뭔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에 몰빵하는 게 좀 뭐랄까 빠르고 유리한데, 게임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 가지고 저는 그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람사를 여기서 가르쳐주는구나. 자, 프람을 4로 바꿉시다. 자, 프람을 전부 다 4로 바꾸고. 자, 그리고 휠. 근데 진짜 영자설 1에서는 그 2에서는 이그나의 효율이 조금 있는데, 1에선 진짜 이그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자, 레스도 4짜리로 바꾸고. 자, 레스를 4로. 이모티콘님 비오는 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렌트는 상대의 마법을 봉인하는 마법, 사크다스는 뭐 HP를 뺏는 마법, 사쿠토는 MP를 뺏는 마법. 아, 오비스퍼요. 네, 알긴 아는데 일단 버그니까 사용하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가보면 이렇게, 자,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막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땐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도스 구강이 이렇게 즐겁군 이란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춤을 추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보면 이렇게 뒤쪽에 아크담의 모습이 보이죠. 초라한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저 옥상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일단 이벤트를 다 했으니까, 자, 이제 이쪽 나라에 있는 모든 마을을 한번 싹 등록하러 가봅시다. 민폐 갑세리오스? 아니, 자네들이 현상금 사냥꾼인가? 국왕 폐하께서 이 나라의 괴물을 무찔러줄 용사에게 상금 내리신다고 하는 걸 듣고 성공가? 다 아는 수가 있지. 현상금 사냥꾼 같은 느낌이 드는 걸 어떤가? 한번 손을 잡아보지 않겠나? 내가 쉴 곳을 제공할 테니까 자네들이 상금을 받거든 3%를 내게 나눠주게. 뭐 그렇게 하지. 좋아, 결정했다. 아, 나도 눈치가 없군. 자자, 푹 쉬도록 하게. 자, 이제부터 여기서 잘 수 있습니다. 회복. 크림슨 큐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해적섬 이벤트라고 하면은 그 도박 말씀하시는 건가요? 챕터가 아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5장 다음이 종장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6장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바주눈에서 자 다른 마을을 등록하러 미스터 스릴러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가 국경의 동굴이고. 아, 이런 몬스터. 아이, 잠깐만. 자, 빠지고. 아, 6장까지. 자, 일단 이 나라에서 등록할 마을은 전부 다 등록한 것 같은데, 자, 루드라는 곳 갔었고, 그 다음에
아, 발견의 방울이요? 말 나온 김에 쓸까요? 자, 발견의 방울 쓰면은 이렇게 몬스터가 보이죠? 네, 레벨 80대까지 끌어올리고 막볼 상대였는데, 아, 그래요? 아니, 왜 80까지 했는데, 왜 그랬지? 이상하다. 사일레스를 안 쓰셨나? 아, 발견의 방울을 파는 거는 많은데, 그, 제가 지금 원하는 게, 그, 요슈아의 눈 파는 데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풀스박스 원님, 아, 풀스박스 위님 어서오세요. 지은아 사랑이님 리하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괴물 두목이라도 찾으러 온 현상금 사냥꾼인가? 아니요, 크리아님께서 그대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요시아이는 안 팔아요. 아, 그렇구나. 아이, 망이네, 그럼. 오, 크리아님께서.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인가? 아, 요시아의 거울은 얻었는데, 네, 얻었는데 그게 그 아이템 꽉 차있을 때 막 누르다 보면은 버려지잖아요. 그때 버려버렸어요, 잘못해서. 자, 할망구, 아그니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뭐야, 이 무례한 놈은. 뭐 좋네. 그런데 자네들은 아그니자에 대해서 나에게 듣고선 어떠할 작정인가? 이 세계에 괴물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 아그니자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그 아그니자가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기라도 한단 말이냐? 또다신지 뭔지 모르지만 아그니자가 두목이란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버릇없는 놈이로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게일, 넌 잠시 조용히 좀 해. 아그니자란 말이지, 세계의 파괴를 노린 사악한 신이네. 우리들의 선조는 오래전 암흑 속에, 아, 오래전 암흑에 물들어 파괴의 운명을 걷고 있었다네. 그 파괴의 어둠에서 나타난 것이 아그니자지. 그러나 후레이아님은 어둠의 힘을 지배당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해주셨다고 전해지네. 그리고 요슈아님의 힘으로 아그니자의 힘에서 이 땅을 구해주셨다고 전해지네. 정말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그니자에 대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자, 이제 자, 이 다음이 아마 루드랑구로 가면 됐었나? 자, 루드랑구로 한번 가봅시다. 자, 루드랑구가 여깄다. 케인 코르소님 어서세요. 오래전 그놈님 어서세요. 자, 나는 발명가인 헬이다. 지금 연구하는 물건은 사람이 타서 조정할 수 있는 커다란 연이에. 바람이 타면서 저쪽으로 날면 봐주는 성을 넘어서 멀리 국경의 동굴 입구 부분까지 날아가게 될 거요. 아, 류는 수염난 아저씨인데 목소리가 너무 어리다고요? 그런가요? 그렇지만 전에 실험에서 날았을 때는 봐주는 성 바로 앞에서 전이 찢어지는 바람에 봐주는 성까지 날아가지도 못했다고. 설계상으로 완벽한데 천의 강도가 아무래도 충분치 않아. 강한 천을 사용하면 눈이 굵어서 바람이 통해 버리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천을 쓰면 계속 찢어져 버리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물건을 완성한다면 봐주는 성 정도는 가볍게 날아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봐주는?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거요? 그러면 이걸 쓰면 옥상에 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군. 그 연을 좀 빌릴 수 없을까요? 그건 완성된 이야기에 완성된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소. 자, 아무튼 요 연을 완성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죠. 네, 웃긴 건 세리우스가 제일 어린데 왕자라 그런지 다 반말을 존댓말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자, 아무튼 뭔가 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에 소재화되는 좀 강력한 천을 구해와야 된다, 뭐 요런 내용이죠. 자, 워프를 써서 자, 이제 카울 마을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카울. 아, 권력. 아, 그렇죠, 권력이 좋죠. 자, 아마 여기서 야, 자네들 그레아님의 손님이었나? 일전에 매정하게 말해서 미안했네. 나는 이 드래곤 목장의 주인인 보일이라고 하네. 이곳의 드래곤은 100년에 한 번밖에 알을 낳지 않는데 우리 드래곤이 알을 낳으려 하고 있네.
어서 알을 낳아야 할 텐데. 자, 이렇게 드래곤이 알을 낳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위에 보면 드래곤이 두 마리가 있는데, 자, 요 녀석들이 빨리 알을 낳아야 그 연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다음에 어디 가야 되더라? 자, 일단은 나갔다 들어와 볼까 한번? 자, 나갔다 들어와서 어서 알을 낳아야 할 텐데, 자, 다시 다른 데로 한번 가봅시다. 바주누는 됐고, 세리스, 나슈, 에메. 자, 에메 한번 가볼까? 자, 에메 마을은 뭔가 마을이 좁아가지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일단 아닐 것 같은데. 자, 여기 아니고 그러면은, 자, 일단 말 한번 걸어보고, 자, 그러면은 루드랑으로, 자, 여기서 자, 똑같은 말을 하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백두님 어서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 기억엔 아마 그 어찌어찌 하다보면 드래곤이 알을 낳는데, 그 드래곤의 알에서 나오는 그 드래곤의 천으로 연을 만드는 뭐 그런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뜨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런 게 좀 있죠. 아이고. 자, 여긴, 아이고. 여기는 애매 마을이고.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일단은, 자, 마법을 써서, 자, 방풍의 동굴이라는 이렇게, 새로운 동굴에 왔었으니까, 자, 이 동굴 한번 탐험해 봅시다. 문이 바로 닫혀 있네? 자, 이걸 리더를 게일로 바꾸면 부술 수 있지 않나? 안 되네. 자, 일단 이 동굴은 아직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네요. 여기 아마 그 나중에 아크담이랑 싸우던 그런 곳이었나?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경빠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카오리님 어서세요. 자, 다시 한번 신시아한테 가볼까? 네, 왕견 토드는 언제나 이 무렵이 되면 중요한 뼈인지 뭔지를 묻으러 간다네. 자, 토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말을 걸고. 아닌데? 자, 한번 자러 가보자. 자, 바즈눈으로 가서, 자, 여기서, 자, 하룻밤 자고, 자, 그 다음에 바람의 탑에 갔다가 한번, 자, 바람의 탑에 가서 옥상을 한번 견학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그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울 마을로. 그 뭐랄까, 어렸을 때는 되게 막 그 고전 게임들을 하면서 힌트 같은 게 없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동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롤이시에스님 어서세요. 자, 여기서 원래 연을 타고 날아가는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 자, 카울 마을로 일단 돌아보자.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를 사고 제일 처음에 샀던 게임이 영웅전설 퍼였는데, 그 영웅전설 포할 때, 그 뭐랄까, 처음에 그, 갑자기 한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한국 이름이 뭐였죠? 뭐지? 아무튼 그 처음에 한국 마을에서 배를 타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셰너를 한번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포도 숲에서 한 번 더 구하고, 뭐 그런 식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당을 못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배를 못 탔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전. 나비님 리하이요. 아, 바루아 맞아 바루아. 아,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아무튼 바루아 항구에서, 아, 몬스터 왜 이렇게 많어. 아, 그러셨구나. 네, 저도 어렸을 때
배탈한 방법을 몰라가지고 진짜